대기사가 제일 작게 실렸네. 저기 오마이갓. 안녕하세요. 왜 자꾸 따라와요? 여기서 일해요? 남이야, 여기서 일을 하든 말든 왔으면 영화나 보고 가요. 나 대 기억 안 나니까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. 부점장님, 새로 오는 점장님 소문 들으셨어요? 잠깐만, 나 심호흡 좀 하고. 왜 그러세요? 저 몬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딱 만났어. 세상이 왜 이렇게 좁니? 근데요, 새로 오는 점장님이요, 원래 본사 마케팅팀에 있었대요. 소문이 무지 안 좋아요. 작년에 결혼한다고 했다가 파혼당했는데요, 여자가 변호사였대요. 근데 그 여자랑 친구들이랑 회사로 찾아와서는 막 난동 부리고. 바람 폈다 걸렸나 보지. 암튼 마케팅팀에서 그 이후로 되게 안 좋아서 여기 오는 게 좌천이래요. 여기 오는 게 왜 좌천이야? 근무하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? 저기 미쳤나봐. 여기까지 왜 쫓아와요? 저기 지씨. 아니 그게 정말 아니... 왜 이러세요? 점장님도 새로 오시는데 진짜 나가요. 얼른 나가세요. 부점장님 인사 파일. 부점장님 이것 좀 보고. 미쳤나봐. 왜 이렇게 닮았니? 정신 좀 차리세요, 부점장님. 혹시 이분이세요? 김태우 점장님? 네, 그게 바로 접니다. 열매야, 나 죽어야 할까봐. 유언 남기려면 재경이한테 해, 나한테 하지 말고. 심각해. 내 성생활의 밑바닥을 목격한 그 남자가 우리 회사 점장으로 왔어. 남자 노지라? 어, 나 죽어야 하는 타이밍 맞지? 그만 두려고?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공부를 했는데 사표로 그깟 일 했어? 말 한번 잘했다. 망신은 짧고 밥줄은 길어. 망신이 진짜 짧을까? 응! 밥줄보다는